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사실상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성동 의원 불출마 선언으로 친윤계의 교통정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에서 나온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 의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한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출마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이 관전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요. 그래서 좀 더, 조금 마음을 조금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 대표에 출마하려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과 기후대사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뭐 인구 문제나 기후 문제에 아마 당 대표가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마하게 된다면 당연히 사의를 표명해야 될 것이고요. 제 말씀은 그두 가지 아젠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당대표라는 자리가 더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윤심 논란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은 수도권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자신은 수도권 정서를 가장 잘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 여러 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친윤 후보권에서는 윤핵관인 공성동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으로 김기현 의원으로 교통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차기 당권 선거 후보자로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수도권 대표론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안철수, 윤상현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BC 황동일입니다.